내르위닝 샷 지옥 훈련 자체 평가전 경기 박용국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드디어 내일은 위닝샷 팀이 지옥 훈련까지 왔습니다. 선수들의 테니스 실력을 급성장시키기 위한 지옥 훈련이에요. 네. 특히나 이 자체 평가전에서는 새롭게 복식조를 바꿔서 경기를 합니다. 어찌 보면 대회를 앞두고 최상의 조합을 찾기 위한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. 네. 아무래도 대회를 앞두고 어느 상대랑 맞붙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. 그럼요.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선수를 파트를 바꿔가면서 상대의 어떤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해설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자체 평가전은 10점 한 세트제로 펼쳐지게 됩니다. 파이팅하자. 파이팅하자. 황보 그리고 신봉선 선수가 먼저 파이팅하면서 경기에 대한 열의를 다지고 있습니다. 승패가 있는 경기잖아요. 이기지 못하고 나면 늘 찝찝해. 그러니까 이게 싫은 게 아니라 그 승패가 있는 거는 이왕이면 내가 이겨야 돼. 언니 파이팅! 할 수 있어! 되게 이게 의미 있다, 이 경기가. 그래서 저희끼리는 언니 우리 해볼만해. 해볼만해 하면서 들어갔거든요. 파이팅! 신봉선 발리. 오, 나이스 발리. 천천히, 천천히 할 수 있어. 넘겼어요. 백핸드 깊숙하게 성공합니다. 오, 들어왔어, 들어왔어. 우와. 인. 황보가 라인 바깥쪽으로 보내고 말아요. 집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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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. 뒤에 뒷사람이 좀 준비를 많이 해줘야 돼. 맞아, 맞아. 앞에서 처리를 할 것처럼 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. 그럼 뒷사람이 막 가만히 있을 것 같긴 해. 제가 하겠구나라고 너무 술록해 되더라고. 너무 잘했어. 침착해. 침착하게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네. 아,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봉선의 백핸드 다운더 라인이 나왔어요. 그렇습니다. 저렇게 이제 백핸드까지 잘 처리하는 거 봐서는 네. 훈련을 많이 한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자, 1대0. 다들 눈빛이 달라졌네요. 다 받아낼 수 있어. 나 다 받아낼 수 있어. 구리 선수의 서브입니다. 가볍게 넣었습니다. 포핸드 신봉선. 난 안쪽이에요. 나이스. 포핸드 다운 더 라인. 신봉선입니다. 네, 잘 쳤어요. 오! 대박. 이야. 대박이다. 와, 봉선 언니 코스를 본다고? 와, 다들 늘었어. 이 안무를 어떻게